32장 넘버스 32. 너도 친들어놓고 이 루벤과 가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다. 그래 그 정한 곳에 적당한 곳이다. 야셀 땅 등등으로 이렇게 배치를 받았네요. 더친 오브 가 그래서 가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그래서 제사장과 이렇게 족상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런 거에서 부원에서 적당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처수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것이요. 당신의 종들은 가축이 있으니까 이분도 큰 지리도 위치도로도 스몰 리포드 컨그레게이션 이스라엘 이스더 랜드 오브 캐슬 세븐 그래서 가로대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에서 합시다. 우리가 살도록 해주세요. Therefore, so today, we have found,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한 대로, grace, 하소서 하니까, 그 모세가 가하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싸우러 가야 되지. 누구 그냥 이리 정착하려고 아주 그 얄팍한 그런 잡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뜻이도 되겠는데요. 예, Moses said unto the children of God and the children of Reuben, shall your brethren go and shall ye sit here? 그러니까, 여기가 어째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다른 사람 건너가겠냐? 이 모범이 되지, 모델이 되지. 응? 이런 앞장서서 그런 식으로 나눴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건너갈 힘이 생기겠냐? 그러니까 이 정신 없는 인간들아, 이런 말이네요. Therefore, discourage you, the head of children of Israel, from going over the land which the Lord has given them.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리더 또 중에서도 모세의 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That is your father, when I sent them for the Kadesh Barnea to see the land. 너희 열조도 내가 그래서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하였었다. 응? 그래서 그들이 애석을 골짜기 걸러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갈 수 없게 하였다. 너희 조상들도 너가 하는 그 꼴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피를 이어받으냐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They went unto the valley. 왜 그렇게 열팍하게 건너갈 때까지 힘을 모으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뭐 팀워크나 함께 하는 때한테 항상 삐딱하게 뒤로 빠져서 함께 전진하고 팀워크로 이 그룹을 짜고 넷들을 짜고 시스템을 짜야 될 사람들이 꼭 그 개인적인 개인주의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힘 빠지게 만드는 그 팀을 힘 빠지게 만드는 작자들이다 이 말이죠. And Lord, anger,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 가르사대 anger killed Cain and the same time 진노하사 and he swear saying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런 것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않았다 그래서 하지 않았냐 말이야 주님께서 너희들 그런 왜 그러냐 말이야 부정불하고 건너갈 수 있는 짜르게 같이 가지 않고 because they have not fall for me 다만 그런 사람은 이번에 갈렙과 그리고 여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세이브 갈렙 더 선 오브 여분네 더 그나서 더 그래서 조수아 더 선 오브 눈 And they wholly followed the Lord. 딸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40년 강량이 유리하게 했지 않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불륜을 다 소멸했지 않냐? 이, 얼찌 이런 교훈을, 우리 이제 모세도, 이게 정신 차린 거지요. 모세도 어떤 그런 저 무리바에 물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었을 때, 그러면 아마, 결국은, 이 가난한 복지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일이 되어졌단 말이요. And behold, the rise of in your father, stead and increase of simple men, to argument it, fuels anger of the Lord toward Israel.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리하여 이러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느니라. 비어드 이어라이저나 인조파더스 테르 인크리즈 오브 심포미.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강요해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turn away from the after him, he will yet again leave the ten, the wilderness, and he shall destroy all these people. 그들의 모습에게 가까이 나와, 그러되 우리가 이것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를 잊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벌 건져고, they came near unto him, and said, we will build the sheephold here for our castle. And cities for our little one. 이 땅 금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경건 성배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캐스트 그랬는지 모습이 가까이 나와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유아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경건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나갈 겁니다. 우리는 전쟁하러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정을 자녀들을 또 어쨌든 그것도 그렇지 자녀들을 안정케 하게 뒤로 빼돌려 놓고 다른 것만 자녀들은 안 가나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겁니다. 책임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소니요. 우리는 여단이 변고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여단저 편에서 기업을 얻지 않... 그런데 이것이 마음이 사실상 내가 점령해서 차지할 그 땅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점령하는 것과 이미 나는 다 얻었으니 우리는 다 얻었으니 다 회복했으니 어쨌든 그 영적으로 힘을 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올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말했었네요. 요단이 편에서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래서 다른 땅은 우리가 가도 싸우고 얻지 않겠나이다. 물론 그 싸움이 나간다는 것은 중요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향하여 또 무장하고 요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요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요하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요 앞에 회복성장하시기까지 싸우면 요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지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산업이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제 모세가 허용을 한 거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He will not do so. Behold, h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아라. Behold, your city of your little ones. 그래서 너희 유아들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것도 뭐 서로서로 합리적으로 그 땅을 내버리는 땅이 아니라면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허락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이 사람들은 소원과 서약의 백성들이니 너희들이 또 안정적인 것이라고 함부로 힘 빠지는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갓 조상과 르벤 조선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명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형제와 이런 것을 다 여기 성역을 두고 우리들 그 성읍에 둔 사이에서 다른 적이 와서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자, but the servant will pass over every man and armed of war. 그래서 말씀대로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So, 강설입니다. Then Moses commanded Eleazar the priest. 그래서 그래 모세가 제사장 에르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서서 드림되게 명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조선과 르벤 조선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요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에게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그 길라 땅을 그들에게 산업을 주어라.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다 이제 결정한 후에 준다. 지금 당장에 일단은 머물러 있다 해서 다 그 허락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딱 완수했을 때 이렇게 허락하도록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했군요. But if they will not pass over.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을 건너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그러면 그렇게
건들지 아니하거든. 그런 가나안 땅에서 한다. 다 자성을 위한 자성이 대답을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래서 we will pass over armed before the Lord into the land of Canaan and possession of our inheritance on this side of Jordan may be ours. 그래서 Moses gave unto them even the children of God and the children the Reuben and unto help the tribe of Manasseh the son of George the kingdom of Sion king of Amorite kingdom of the Oxan 등등에서 주었다. 자성과 디본과 아르로카 아로엘과 칠드롬과 밀드 디본 그래서 아르로카 아시를 욕구하와 그래서 이런 것으로 루벤 자성은 헤스본과 엘로알로 또 기다림과 누구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었다. 문하세의 아들 마하길의 자성은 또 길라스를 또 아모리를 쫓아내고 또 모세는 길라스 문하세의 아들 마하길에게 주어 또 거기서 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촌락들을 다 나누게 했다. 노바는 가서 향신을 취하고 노바라 칭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사명자는 전령에 이 세상에 경제든 정치든 또 어떻든 이런 저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이든 모든 것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제자를 삼자. 또 모든 세상을 이렇게 이 산지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정복에 경제도 다 정복에 기업도 하나의 정복에 이런 일들이지만은 성경은 어떻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기에 우리가 모든 잘못된 문화와 더럽고 또 악하고 이런 문화를 다 정복해서 복음의 기쁨으로 누림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사랑의 어떤 축복을 나눔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시대적인 일들을 그물짜기 시스템 사업이라든가 이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그들을 발을 씻겨라. 내가 하는 일보다도 너희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었고 제자들에게 그 중의 수제자들에게 또 준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될 때 너희들도 그 중에서 큰 사명을 가진 자들은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내용들도 제자들을 통해서 사명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의 어떤 마지막 인생의 모습에서 그 제자의 본받을 그 사명이 있듯이 이 성경은 역시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